CEO 두 번째 강연 정리하겠습니다. 박종윤 대표님 강연이셨어요. 마케팅의 천재라고 할수 있으신 것 같아요. 마케팅의 천재. 이날 강연도 강연에 앞서서 두 선생님 두 분이 또 베란다 정리에 대해서도 실천하라고 하셨네요. 저희 집 베란다도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 골프백 필요하신 분은 꼭 연락 주시고요. 오토바이 헬멧도 연락 주십시오. 일단 또 이은덕 대표님의 개명을 하셨거든요. 은덕을 많이 쌓아라고. 은덕을 많이 베풀기 위해서 또 개명까지 하시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당근 마켓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로봇 판거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오종철 선생님께서. 그리고 역시나 박선희 대표님 부산에서 강연을 들어 오셨습니다. 박종인 대표님 뭐 50배를 뭔가 다 성장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판서 강연을 하신대요. 공군도 기수가 있는 거는 또 선생님 통해서 알았네요. 490기셨고 그날 왜냐하면 군인이 계셨거든요. 794기셨고 아무튼 되게 겸손하셨어요. 46살 먹은 박종윤입니다로 시작하셔가지고 아는 것만 이야기하신대요.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얘기 안 하신대요. 피터 더 그렇거든요. 뭐 열심히 또 공부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강연에 앞서서 격려와 웃음, 박수를 부탁하셨어요. 워낙 또 천재적이신 분이다 보니까 좀 공황장애가 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의지로서 견뎌내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존경합니다. 이분은 2009년에 서울, 아니다, 2006년이구나. 맨몸으로 37만 7천 2,500원 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6년 반 동안 모텔에서 생활하셨대요. 결혼도 하셨었는데 고시원도 긍긍하시고 드디어 2014년 오피스텔 하나 마련해서 와이프랑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좋은 데 사시겠죠? 아무튼 뭐 처음 일 시작한 게 온라인에서 구두 도매를 하면서 거래처 직접 만나셔가지고 컨설팅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시고 등가 교환을 믿으신대요. 본인이 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수제하는 본인 것만 좀 팔아달라고 해서 6년 반 동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대요. 이 컨설팅을 했던 거래처에서 MD로서 컨설팅을 해서 아무튼 뭐 되게 겸손하셨더라고요. KTX비랑 뭐 이렇게 비용만 청구했었는데 사장님께서 다른 거 요구해라 하셔가지고 수주야 본인 것만 좀 팔게 해달라 해서 예, 결국 더큰걸 얻으셨네요. 마케팅은 마켓하고 ING 시장이 진행되는 그런 걸로 좀 정의하셨고요 스스로. 불로불사 노동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나의 시장이 브랜드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을 못 건다. 정말 중요한 얘기였었어요. 책은 팔려고 오구나. 무조건 주변에 무조건 설명하라. 공부가 많이 된대요. 주변에 무조건 책 읽고 스승 응용 하리 이취 수파리. 아, 역시나 이 정리는 그날 강연 듣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좀안 나기 시작하네요. 또 지금 컨설팅을 81개 회사를 좀 하고 계시고요. 큰 업체는 2조 8천까지 하는 회사도 해보셨고요. 상품 고객 접객 관리 마케팅이 뭔지 알아서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네 가지만 알면 되는데 마케팅에 대해서 워낙 막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TMI여서 더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케팅이
요 네 가지 말면 되는데 사실 핵심은 영업은 고객이 해주는 거라고 하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고객. 좋은 시장, 좋은 상품, 모객. 일단 첫 번째, 좋은 시장이 있어야 되고 좋은 상품, 모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핍을 제공하는가가 핵심이었어요. 또 결핍, 결핍 노트를 그래서 만들어서 기록을 하셨대요. 특히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후기를 남기면 4.5점 을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5점 만점에 4.5점. 그럼 이게 왜 4.5점인지 아니고 왜 0.5점이 빠졌을까? 그게 키포인트셨어요. 그래서 결핍 노트를 정리해서 운명은 고객이 바꾼다. 우리의 눈이 아닌 고객의 눈으로 공감하고 살펴보면 마케팅은 끝이다. 이 말씀이셨어요.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객 입장이어야지 전문가 입장은 안 된다. 약간 좀 고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전문가다 해버리면 사실 영업이 안 되나 봐요. 이런 결핍 노트, 성공 노트가 인테리어 사진 이런 것들로 모아져서 와, 이 주인은 고객의 결핍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 와이. 성공 체질이래요 이게. 김태현 대표님. 아, 김태현 대표님이 많이 배우셨대요 이걸. 마마켓 박세준 대표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와, 진짜 재밌었는데 이게 SNS 활용해서 뭐 태그로 강아지, 고양이 관련된 거를 다 태그하셔가지고 일일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글 올리고 하는 걸 직접 다 보시고. 혹시 발로 뛰셨대요? 눈으로 뛰셨긴 했는데. 그래서 이 회사는 왜 이 재무제표가 마이너스로 떴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임대료를 고정비에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게 굉장히 재무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고양이에서 고양이여서 다행이에요 라는 카페도 있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다르지 않으면 가격이 설정될 수 없다. 가격 결정권이 있는지가 또 중요하대요. 나만의 공급 유통은 아니고 나만의 공급 유통에 맡기는 게 아니고 나만의 공급. 가격 결정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아이템 중에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해보셨었어요. 동시통역사와 결혼해서 알리바바를 세우셨대요. 저기 중국에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 얘기해 주셨어요. 남다른 거 좀 팔기. JYP는 청담에 개그도 해 주셨어요. 청담에 두 명 있는데 최근에 잠실로 이사 가셨대요. 본인이 또 JYP시잖아요. 본인은 청담에 계속 사시고. What is funding? Funding? 100명 중에 이 가격. 오늘 좀 부실하네요 설명이. 페이스북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친추 엄청 하셨고 그걸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SNS 활동 노란바다나 이은덕 선생님 하면 연로하고 늙고 병. SNS 노란바나나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직접 만들기 가장 나다운 것. 내 초대로 1420명하고 대화 시작. 네. 아까 이제 고양이 이야기가 계속되네요. 대화를 주구장창 하셨대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래를 출시해서 이런 대화자들이 이제 결핍을 찾는데 6개월이셨대요. 최고의 모래는 뭘까? 고양이는 되게 모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거 결핍을 찾으러 다니셨네요 결국. 본인들이 이렇게 팔면 고객이 또 모객을 하시죠. 광고비가 0원. 패친들이 고양이니까 평판이 좋아지고 모객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광고가 없으니까
하니까 돈이 또 많이 안 들잖아요. 입소문 내고 강아지가 또 새끼가 7마리에 고객은 더 늘어나는 거고 끼리 꺼리의 문화, 꺼리를 만들기, 광고 대행사, 남 밟고 던지고 옥상, 블레이드 TV, 광고거리, 꺼리 만들기, 꺼리 꺼리, 스토리, 컨텐츠, 사연, 배우는 거, 아는 척, 꺼리, What is funding? 내 삶을, 내 상품, 누구를 위해, 왜, 스토리가 탄생, 라스트 필드 테스트, 전문 영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컨텐츠는 경험담이다, 신뢰감, 기준에 대한 신석기 청동기 패러다임을 바꾼 게 예, 자동차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 변하고 인터넷 공간이 깨지면서 MBC, KBS, 조선일보는 정보 독과점이 없어지면서 뭐 세상이 바뀌고 있죠. 거래량도 어마어마해지고 인터넷으로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통계청 파악이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불경기라고 하는데 통계청 파악이 사실 믿음직하지 못하죠. 이런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뭐 상거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여기는 또 잘 되고 저기는 죽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24시간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뭔가 이 결핍은 너무 생태계가 혼잡해지니까 쉼, 휴식, 명상이 이런 결핍으로 오지 않나 제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SNS 시대 역대 최대 람보르기니 막 누구나 끌고 다니죠. 그리고 AI, 녹음, 비디오, 사진, 미디어인 시대, 글을 써서 보여주는 기계, 방송 장비. 그래서 제가 유튜버가 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카카오 단톡방, 사진, 영상, 가족 카톡방, 유통의 시대, 구독자 수. 뭐 저의 또 구독자를 많이 늘려놔서 조금 나중에 뭔가 좀 저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 걸 해봐야겠죠? SNS 충전, 휴식, 편안함. 그러니까 이마트 홈플러스로 가는 시대가 부동산도 그렇고 지역 쪽으로 좀 물리지 않을까. 저는 요거를 쫓아간다고 봐요. 편안함, 충전, 휴식. SNS가 다 바꿀 거예요. 이 세상을. 은둔의 경영자, 당신 사업도 은둔하게 된다. 은둔하면 안 된대요. 이제 공개해야 된대요. 나의 구독자 늘리기, BTS처럼 팬의 시대, 팬덤 문화 되게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SNS 뭐 요거 유튜브 할 역량은 안 돼요. 되게 수줍음도 많고 말재주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생각만 많고 근데 제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객, 나를 경험하면 다른 곳이 불편하게 하기 두려움을 보라, 결제하면서 그 딱 보는 거는 방문자 수, 객단가, 구매 전환율 요거 세 가지만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신대요. 굉장히 또 내공이 많이 묻어나오는 말씀이셨는데 여성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된대요. 여성 우리 매장은 남자하고 굉장히 성격 자체가 다르시니까 인간은 또 어떤 논리적이지 않고 숫자에 좀 집중한다는 경향이 있고요. 대구 지하철 사건 EBS 연구까지 했대요. 이건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저도 뭔가 퇴사 결심을 했던 사유라고 적혀있네요. 아무튼 이거를 대구 지하철 때 사실 막 기름 붓고 할 때 옆에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었대요. 뭐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아르바이트생도 써가지고 EBS에서 연구했는데 결국
혼자 다른 거 하면은 남들이 쟤 뭐야? 두려워하고. 굉장히 심리적인 현상에 이야기하는 건데. 다 도전을 못하게 하는 사회죠. 경험담보다는. 아무튼 뭐 주변이 이렇게 저도 뭔가 대구 지하철 같은 사건을 느꼈어요. 혼자 좀 뛰쳐나오긴 했는데. 물론 자기 위하는 그또 그룹 안에서는 열심히 또 하고 계시겠죠. 방금 또 연락 온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퇴사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나갔냐, 너만 욕하고 주변에서 너만 잘못한 줄 알지 않느냐. 물론 상관없어요. 원래 또 그런 희생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런 또 희생을 함으로써 그분들은 또 위안을 가지겠죠. 그래서 뭐 그분들이 더 행복해지면 다행이죠. 알티캠 사건 거래처 이야기네요.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고 싶어 하는 거를 안 보여준다. 굉장히 마케팅 강연할 때 핵심이었어요. 이건 제가 퇴사하게 된뭐 사건 중에 하나인데, 뭔가 고객이 보고 싶은데 그걸 안 보여주고 매일 그냥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딱 사례였었어요. 그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해야지 본인이 욕을 팔아야겠다. 그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된대요. 점점 뒤로 갈수록 또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프리사이즈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 의류 쪽에도 열심히 하셨어가지고, 프리사이즈가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 예. 그리고 뭐 후기도 가짜 후기, 나의 입장, 나의 처지니까 이런 것도 잘 분간해야 되고,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게 뭔가 그런 걸잘 찾으셔야 된대요. 고객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CRM 불안이 꾸준하게 된대요. PM 행세도 중요. 이왕이면 나에게서 사게 한다. 이게 경쟁력이고, 왜 왔는지 실증. 내일에도 나에게 사게 한다. 모레도 친구를 데려오게 한다. 이만큼 좀 고객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 고객 단골, 소비자는 고객 중심 단골. 소비자 고객 단골 팬 결핍 필요. 소비자가 고객이 되고 고객이 단골이 되고 단골이 팬이 되게 하면 끝이래요. 소비자가 결핍을 필요로 하게 느끼게 하면 고객이 되고, 실망시키지 않아야만 단골이 되고, 팬이 되면 서포터, 트렌디. 그러니까 나의 시간하고 나의 돈을 써야 팬이 된대요. 한 번에 팬을 만드는 방법이래요. 아, 이 실명이 거론됐네요. 제 팬들, 뭐 그때 당시는 직장 다니고 있을 때니까 다 사장님들이시네요. 시간, 노력, 돈. 아, 그 즉흥적으로 한번 적어봤었어요. 그냥 이런 분들을 또 다시 정리하면. 10년 전부터 나의 단골에 투자를 하고, 그 갑자일에, 제가 명리학을 하거든요, 원래. 갑자일이라 하면 60갑자 중에 첫날인데, 그날 막 연락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때 또 답장 오신 분들 적어 놓았나 그래요. 아무튼, 마태복음에도 나온대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 결론입니다. 마지막 36페이지. 성공하는 사람이 됐기에 돈은 벌리는 것이다. 네가 없으면 안 돼. 사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길. 저희 전 직장인데 대상이 인재를 잃었다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잘 나온 것 같고요. 경청, 듣고 싶어 하는 게 뭔지. 팬을 먼저 만들고, 퇴사 이후에는, 벌써 했네. 시간과 노력, 돈, 이게 결국 팬을 만드는 거고. 아직 영업할 때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남다르게. 영역의 이야기, 도전을 따르기, 경험주의.
경험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저도 경험주의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 그림인데, 히말라야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다 주변에서 다 만들어 주죠. 지지를 받아야만 한대요. 한 사람이 정상에 오를 때까지는. 그래서 팬들이 정말 중요하고 저를 지지하고 베이스 캠프를 펼쳐줄 분들을 찾습니다. 주변에 이미 또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런 베이스 캠프 역할을 또 해줘야겠네요. 아무튼 이상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